my best friend till the very end. Cause best friends don't have to pretend. You need a hand, and I'm right there, right beside you. You in the dark, I'll be the bright light to guide you. Remember the time, sneaking out the house. All of the times that you had your doubts. And don't forget all the trouble we got into. We got something you can undo, do. Laughing so damn hard, crashed your dad's new car. All the scars we share, I promise, I swear. Wherever you go, just always remember that you got a home for now and forever. And if you get low, just call me whenever. This is my ode to you. Wherever you go, just always remember you're never alone, we're birds of a feather. And we'll never change no matter the weather. This is my ode to you. I know I drive you crazy sometimes. I know I call you lazy, and that's most times. But you complete me, and that's no lie. You are my tuxedo, and I'm your bow tie. We in the car, singing our song. Rocking the building, tear it down like we King Kong. And in my eyes, you can do no wrong. You got a best friend, sing along. Laughing so damn hard, crash your dad's new car. All the scars we share, just always remember that you got a home for now and forever. And if you get low, just call me whenever. This is my hope to you. Wherever you go, just always remember you're never alone, we're birds of a feather. And we'll never change no matter the weather. This is my hope to you.
you're here till the end. You pull me aside when something ain't right. Talk with me now and into the night. No need to pretend. Oh, you're a true friend. You're here till the end. You're here till the end. You pull me aside when something ain't right. Talk with me now and into the night.선배님과 정말 친합니다. 아, 저... 나이가 동갑이에요? 네. 네. 아, 동갑이구나. 첫 인상이 어때요, 두 분이서? 카이 씨랑 태민 씨랑. 첫 인상이요? 어, 태민 씨 딱 봤을 저는, 때 어땠어요? 저는 어디 남미에서 애가 올라온 줄 알았어요. 남미. 아, 저는 태민 선배님 보고 어션 줄 알았어요. 어션? 야, 너네 둘 다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어션이랑 남미랑. 지하 공연장에 검은 벽에 둘 다 없는 줄 알았잖아. 어, 카이 씨가 평소에 네. 잘해 주나요? 밥 사준 적 있어요? 카이가요? 네. 카이가 평소에 뭐 거의 저를 막 때리고 괴롭히고. 저 카이가 무서워요. 아,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랑 네. 친해진 계기 뭐예요? 카이가 돈 빼줬어요.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 잘 지낸 태민아. 네, 아유, 얼마 전에 연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민아. 안녕하세요. 예. 어, 저 우리 태민 씨 지금 뭐 하다가 전화 받았는지 궁금해요. 지금 같이 있어요. 있다가 전화 받았거든요. 아, 카이 씨랑. 네, 같이 있어요. 카이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태민 씨랑 카이 씨랑? 그냥 차에 앉아 있어요. 아, 차에 앉아 있구나. 네, 둘이 네. 드라이브 하고 있구나. 네, 택시 타고 왔네요, 택시. 아, 택시에서. 진짜 너네. 아, 감사합니다. 춤에 있어서 좀 무시받은 적 있어요? 저 사실 네. 무시보다는 회사 네. 처음 들어왔을 때 네, 네. 저보다 잘 추는 애가 있어서 좀 충격을 받은 적은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태민이. 아, 그때 제가 아, 태민 씨. 발레랑 재즈를 하는 당시였는데 네네. 또 태민이는 팝핀을 그때 당시에 정말 잘했거든요. 아, 이런 춤도 있구나 이러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막 선이 고운데 그렇죠. 이런 거 하고 있구만. 전 날아다니는데 태민은 팝핀을 하면서 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카이 씨도 뭔가 얘기하려다가 네, 저는 저 친구인 샤이니 태민 선배님과 네, 한번 그 마이클 잭슨 한번 춤을 같이 아~ 네, 무대 위에서 기대가 싶어요. 되네요. 어, 좋은데요. 멋있다. 네. 혹시 뭐... 카이 올 때 그때 기억나요? 멜로 무대에서 샤이니 선배님들 대상 받았을 때 어. 그때 같이 옆에서. 축하해줬잖아요. 어. 태민이랑 같이 우는데 안 울었어요. 아예 다 봤어. 거짓말하지 마. 다 봐서 움짤도 있어요.
무대위에서 다치지 않고 항상 하는 대로 100%를 보여주길 진짜?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원래 잘한 날이기 때문에. 그럼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저 엑소 L인데요. 저 엑소 L인데요. 저 샤이니 월드요. 저 샤월이요. 저 샤월. 서로 이따 사이 샤다이나. 오, 이렇게 훈훈할 수가 있나. 두 사람의 빛나는 우정 영원하길 바래. 아니 카이 씨랑 많이 친하신가 봐요? 네, 예전 연습생 시절부터 친해서 네. 이제 거의 뭐 친구 정말 그냥 절친한 친구인데 단둘이 자주 만나요? 네, 자주 만나요. 오해가 좀 생길까 봐. 요즘 매니저분들께서 계속 사귀냐고.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약간 태민 씨가 너무 이뻐서 그래요. 아유,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아, 네. 뭘 조심해, 뭘 조심해. 남들끼리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상관없는 아유, 거지. 아니, 그죠? 여자분들이 네. 뭐 돌아다닐 때 이렇게 손잡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끼고. 그것도 이상해. 우리나라 분들은 괜찮게 생각하잖아요. 네. 남자분들이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좀 약간 스킨십이 있는 편이에요, 남자들끼리. 아, 정말. 약간 막 손을 잡고 이런 거 아닌데, 어깨 동무나. 아! 다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아 이게 아 예 그 따로 또 다른 친구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예. 친구가 좀 약간 되게 스킨십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옮았어요 다른 친구들도.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싫었는데 자연스럽게 뭔가 아 이거 불안한데 나 아, 이게 이거 어떻게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아니, 지금 아니에요 어, 따라다니겠는데 카메라 큰일났다. 자 근데 그 카이 씨랑 만나면 뭐예요 진짜? 진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연습실에 가든가 아니면은 네. 같이 뭐 게임하거나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가 네, 운동하던가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한강 갈 때도 있고요. 아 네. 한강 가서 어깨 동무하고 네. 그리고 사진 찍히고 In first place, we have Taemin and Kai with 29% of the vote. Taemin and Kai came in second place on the previous edition of Star Ranking when we decided the stars who resemble each other the most. This time, they got the top spot. 연습생 동기 태민과 카이. 어? 카이? 갓 데뷔한 신생 아이돌 EXO K. 이들 중에는 샤이니 막둥이 태민의 절친이 있다. 바로 엑소K의 티저 부자 카이. 태민과 카이는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각별한 우정을 나누던 친구 사이였다. 태민과 엑소의 카이는 연습생 시절부터 함께해온 단짝 친구입니다. 같이 잤어요 저희 네. 연습실에서. 그러니까 제가 잤을 때 같이 잤던 연습생 친구가 종인이, 그러니까 네. 카이. 그때 막 무섭다고 막 그랬거든요. 아, 맞아. 제가 그때 이제 회사에 처음 잡았어요. 저희가 그때 한 새벽 5시까지, 4시인가? 5시까지 연습을 하다가 이제 보컬룸에서 자려고 하는 찰나에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 기억 안 나? 아, 기억나. 카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카이보다 더 잘할 거예요. 120%? 기억 있는데. 전 200% 알고 있다고 좀. 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없는 사이죠, 진짜. 서로. 비밀 없어요, 진짜. 요즘 기분. 너랑 같아. 너의 행복. 그러니까 저의 행복은? 나의 행복은? 너의 행복. 이러면서 이제 열애설 나나요? 보고 싶다. 뭐 맨날 보는 내가 맨날 보고 싶대. 전화를 해. I wish I knew you way back when before you were part of my plans. I think that we would have been. 'Til the end when we part.
tonight.